장애인 부부가 운영하는 이 매표소는 버스 정류소가 이전하면서 매출이 급감했지만 9년이나 자리를 지켰습니다. 이전 비용은 물론 주민 동의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. 백방으로 알아봐도 역부족이었는데 마침 베테랑 공무원을 만나서 일사천리로 해결됐습니다.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고 그냥 가고 몇 번씩 그랬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포기했는데 저기 마침 오셔가지고 해준다 그래서 참 좋아했어. 저희 민원실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 부서들을 섭외해서 그 담당 직원을 내려오게끔 하고 아니면 저희가 직접 가서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. 남양주시는 마을 안길이나 골목길 등 비법정 도로 전담 바로 처리팀을 만들었습니다. 지난달까지 접수된 민원 1016건 중 1005건을 해결해 99%의 처리율을 기록했습니다. 전담 부서가 어느 부서에도 없는 그러한 마을 안길, 비법정 도로를 처리했다는 것이 그 도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. 변화의 중심, 기대의 경기.